제가 이제 궁금한 건 2023년, 4년, 5년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때 인플레와 그때 성장률이.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인플레는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성장은 다시 저성장일 것 같다. 그렇죠. 라고 하는 두 결론이 제 머릿속에서는 좀 충돌이 오는데. 아, 그래서 아까 예. 2023년 이후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장 있죠. 그걸 먼저 한 이유가 내년은 특별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 올해 올랐다가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2022년을 좀 따로 단기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린 거고요. 2023년부터 24, 25 이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인플레 구조적인 그 상황들을 상황들로 인해서 염두에 두시고 코로나 전과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약간 예. 그래서 저는 2에서 2.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2020년대가 그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원래... 신한종 센터장과 함께 떠나는 신과 투어 시즌 2 미국 인플레이션 이야기 오늘 최종 결론을 여러분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신과 투어를 떠나주시는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한 3시간에 걸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이 아주 뭐 잘 살지 못하던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00년대 거의 초까지 지금 왔죠? 네, 2000년, 10년 이제 금융위기 지나서 막 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겪었던 시절이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는 그냥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랬었나 보다는 정도. 다만 이제 인플레가 왜 일어났었구나 그때 그때 시대에 따라서 인플레가 나타나는 요인들이 좀 달랐었네 하는 정도를 잘 알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은 몇 년도부터 갑니까 미국?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가는데요. 네. 그 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1강 때 그 처음에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한 19세기까지는 미국이 실은 전쟁 빼고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았던 자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 초반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겪으면서 1965년에서 80년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던 이때를 또 두 번째 시간에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80년부터 이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가고 불꽃 금리 올리고 하면서 한 40년 동안 금리가 쫙 내려왔던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이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전에 역사를 다 봤기 때문에 여기 전에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런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70년대 상황이 특이했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70년대처럼 갈 거냐 아니면 그전처럼 그냥 유지될 거냐. 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 여정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죠. 그 뒤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인 현상이다. 밀턴 프리드만의 명제에 따라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생각해 보시면 2010년, 11년, 12년 이때 자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니까 다들 준비하자라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부담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고 요 10년 그림 보시면 2009년, 8년, 9년이 이제 상당히 어렸을 때고 디플레까지 갔다가 10년, 11년, 12년쯤에 인플레이션이 잠시 4%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 기억나실 겁니다.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고요. 유가 100달러 정도 기억나시죠? 그랬었죠. 아랍의 봄. 예. 그래서 뭐 아랍 쪽에 엄청나게 이제 그 이런 정치 사회적인 혼란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 다시 물가가 그 바로 내려가서 요 2% 선이 연준이 희망하는 가장 안정적인 희망하는 적당한 인플레이션 요런 레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밑에서 헤매거나 잠깐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고요. 디플레랑 디플레이션이랑 여전히 싸웠고 거의 1.5%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 네.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실은 상당한 숙제였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섯 가지 이유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자료를 오늘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일단 하나씩 볼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물가가 당연히 오를 만한 충분한 상황인데 돈을 이렇게만 풀었는데도 돈 엄청나게 풀었는데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2010년대 그래서 10년대하고 실은 20년대를 비교해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양적완화로 엄청나게 풀려난 돈이 금융회사한테 집중이 된 거예요. 자, 이 돈이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기 뭐 골드만삭스 뭐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멜린치 여러 가지 금융 회사들 구제 금융하는 데 쓰였고요. 예. 거의 요쪽에 집중이 됐고 2020년대처럼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에 쏘아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시중에 돈이 도는 게 아니고 양적 완화의 어떤 스타일이 틀렸다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금융 회사에 집중됐고 이 금융 회사에 돈이 다시 풀린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다시 연준에 예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풀려나간 돈들은 연방정부가 풀었던 이 돈에서 비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예치됐기 때문에 2010년대는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린 건 아니더라. 자, 그게 왜 그랬냐면 은행이 보기에 저희가 저번에 은행을 둘러싸고 금융 규제와 그 완화와 규제 완화 반복했잖아요. 네. 지난 10년 동안은 금융 규제의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 엄청나게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레버리지와 돈이 막 돌아다녔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여기저기 위험한 데고 뭐고 다 나갔던 돈들이 이제 못 나가게 하니까 돈 쓸 데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투자해봤자 저기 수익이 안 나와. 네. 그럼 뭐 하러 줘요? 차라리 다시 예치. 자, 그런 만큼 지난 10년 동안 은행의 디레버리징 시대였고 였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 악화됐다는 게 네 번째 이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잘 보시면 그 전에 2008년 전까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과잉 투자 그리고 특히 미국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또 밀려가지고 주택 투자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부채 비율이 이제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줄었어요 미국이. 네, 네. 그렇죠. 다른 나라는 좀 올라갔지만 이 부채 과잉으로 초반에는 선진국 그다음에 중반부터 보시면은 중국부터 신흥국들이 그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자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과잉 공급으로 신흥국 디레버리징으로 바뀌죠. 실은 지난 10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였어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못했고 여러 군데 가지도 못했고 돌지도 못했고 그래서 돈은 풀려나갔지만 화폐 유통 속도가 감소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980년 또는 90년대부터 있었던 우리가 아마존 효과라고 하죠. 네. 생산성 그 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자꾸 적은 돈으로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상황이 점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아마존 효과 계속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월마트 효과라는 것도 여전히 있었죠. 세계에서 제일 싼 데 가서 갖고 오는 제일 싼 데 가서 저임금의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통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됐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년은 2020년대하고 상당히 다른 측면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말은 네. 저걸 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뜻이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양적 완화를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뜻입니까?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예.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는 방식에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게 먼저 이 그 차트를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게 하나 있고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풀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일단 은행으로 가요. 네. 가죠. 예. 아니면 미국이 발달한 채권 시장으로 바로 가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은행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은행을 금융을 규제하고 그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크로 분석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금리만 보시는 분들은 중앙은행만 갖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고 개별 기업을 보는 우리 애널리스트들 따로 있죠. 네. 여기는 개별 기업들의 상황, 그러니까 은행이 기업들한테 대출을 얼마나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거를 또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상황이 중요해서 은행의 규제를 강화하냐, 완화하냐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요. 자, 먼저 중앙은행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하죠. 네. 요 그림을 요게 연준의 리포트인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왼쪽에 필수죠. 재정 정책과 같이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 건데요. 왼쪽이 컨벤셔널이니까 그 전통적인 통화 정책들입니다. 뭐 금리를 통해서. 자, 보통 이렇게 하고 일 조금 뭐 저희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그 채권도 매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였는데 요 빨간 선 오른쪽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양적 완화. 비전통적 전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제일 센 거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1단계는 일단 미국이 2008년 말 9년 초에 엄청난 문제가 금융위기가 생겼으니까 돈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는 왼쪽을 보시면 이거 재정정책입니다. 재정도 같이 썼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게 워낙 큰 문제가 터져서 지금 저번에 우리가 봤을 때 100년 만에 한번 대공황 때랑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비견할 만한 그런 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안 되고 재정정책도 일단 풀긴 했어요. 예. 재정정책에서의 이 효과와 통화정책의 1단계 효과가 같이 나왔던 게 QE1이었습니다. 첫 번째 QE 2009년 8년 9년 거.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천억 달러를 돈을 저 풀어서 이제 채권을 사주는데 명확한 단기 저기 한계가 있어요. 저 만기가 있어요. 1년 반 또는 2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네. QE1의 경우에. QE1의 경우. 1단계의 예.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금액이 딱 나오죠? 예. 2천억 달러 곱하기 뭐 12개월 하면은 뭐 2조 얼마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아, QE2도 실은 비슷했습니다. 약간의 재정 정책과 함께 그다음에 QE2가 동시에 나갈 수 저 통화 정책에서 뭐 2천억 달러를 뭐 얼마 동안 매년 저 매달 산다 뭐 이런 게 예, 있을 수 예. 있죠. 그런데 세 번째 QE3 할 때가 이제 2단계로 가거든요. 예. 자, 요 2단계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어느 날부터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하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 기억나시죠? 예. 왜 무제한이냐? 2천억 달러를 사주기로 했는데 언제까지가 없어. 그죠? 이게 2012인가 13이에요. 2천억 달러 다 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2천억 달러 매달 2천억 달러씩. 아까는 뭐 2년, 1년. 예, 예. 매달 2천억 달러씩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내리는 지내는 거죠. 근데 이 2단계는요. 만기가 없어. 언제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제한이라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계가 높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있어요. 타겟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4% 내려갈 때까지 또는 인플레이션이 2% 될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예. 언젠지는 몰라.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은 자 왼쪽 그림인데요. 이게 자 1단계 2단계 갈 때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 재정 정책인데 아까는 금융 위기 때 엄청난 문제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 네모가 위에 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운데 점선 여기 같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이거는 재정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Q3가 된 건데 왜? 부채 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 얘기는 재정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공황 때도 그랬는데 그때 보시면 뭐를 해줘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저 지들이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그 건전하게 유지를 못했고 했으니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정부가 그걸 왜 해줘야 되는 이 문제가 다시 튀어나왔기 때문에 2008년을 두고는 아주 되게 논란도 많았고 이런 정책이 집행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할 때마다 서로 싸워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맘대로 부채를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재정정책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무제한 양적을 하는 게 필요했었던 겁니다. 실은 효과는 똑같았어요. 1단계, 2단계 할 때는 재정과 통화가 합쳐가지고 별 3개짜리. 자, 2단계 때는 별 3개짜리 통화정책만 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기로 한. 그래서 QE1, 2 같은 거에 이 1단계하고 2단계 통화, 저기 양적 완화인 QE3는 QE3 자체로는 다르지만 재정정책과 같이 했을 때는 실은 효과는 비슷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른 나라를 보면요. 영국은 어떨까요? BOE, 양적 완화로 뭐 2천억 파운드를 얼마씩 산다. 이거는 맞는데 1년 동안 산다는 건 맞는데
재정이 거의 균형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을 그때 쓰지 못했어요. 유럽은 어땠을까요? 디레버리징으로 갔잖아요. 오히려 재정 적자 축소라는 네. 게 당시의 분위기여서 통화는 불안한데 재정은 재정은 건전성 유지하래. 그래서 유럽이 되게 어려웠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그 전에부터 전통적인 재정 적자를 해오다가 예. 자 아베노믹스부터 해가지고 자 2단계인데 그 미국은 그래도 재정을 중립시켜놓고 통화만 풀었는데 무제한으로 일본은 무제한으로 통화도 풀고 재정도 더 쓰고 그런데도 저 모양이네요. 물가가. 저 모양이네요. 근데 그게 신기하지? 실은 이렇게 안 풀었으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자, 요게 2010년대의 양적 완화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0년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하나 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요. 그 뭐 현대 통화 이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MMT 직접 주는 예. 약간 부분적인 MMT?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저기 왼쪽은 통화 정책이 독립적 상당히 독립적이고 오른쪽은 통화 정책이 재정에 저기 연결돼 버린 이런 건데 뭐냐면 우리가 재난 지원금 또 그 뭐 기본 소득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때 엄청난 돈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나왔을 때는 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재무부가 돈을 쓸 테니 그 돈을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 그 국채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실은 도와주는 게 이게 연결된 거죠, 실은. 네. 중앙은행은 우리는 현대통화 이론에 의해서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황에 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유럽도 22도 그리고 미국도 그게 작년에는 네. 이게 가능하겠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본 건데요. 예.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미국의 금융 사나 이런 것들을 특히 통화 정책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은 항상 새로운 위기가 나오고 그 위기가 진화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보통. 네. 위기가 나올 때마다 위기도 진화하고 대응도 진화해.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했었는데 요번에도 실은 우리 미지의 세계로 가본 거예요. 예. 갔다가 이거를 이제 평소에도 다 쓰자 뭐 이런 게 요즘에 현대통화 이런 막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이거는 좀 오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은 이렇게 풀었던 돈들을 일단 조금씩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자라는 예. 예. 맹목으로. 그래서 실은 요 2단계까지가 지난 2010년대의 모습. 네. 3단계는 지금 이 헬리콥터 머니로 실은 저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주머니에 다 꽂아준 거죠. 은행에 준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실은 2010년대하고 2020년대가 상당히 달랐다. 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보여주신 표는 그동안 우리가 지난 10년간이죠. 거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저걸 저렇게 구별해 놓은 표를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 봤다고 해서 처음 나온 건 아닐 겁니다. 2%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거의 처음일 겁니다. 네. 연준표를 제가 바꾼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데 저는 저 그림이. 네. 저 출처가 뭐예요? 저 그림은? 여기 그 폴 맥컬리하고 졸탄 폴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2012년에 만든 거를 네. 제가 잠깐 수정한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최근 네, 걸 업데이트를 붙이신 거군요. 네. 자, 그래서 예. 그 2008년과 2022년이 보시면 이게 GDP 대비 이 그 중앙은행의 자산이거든요. 네. BOJ 한 보십시오. 이렇게 쭉 가다가 아, 이 아베노믹스 할 때부터 엄청나게 자산을 늘려서 지금 자기 GDP의 120%를 넘어갔고요. 정말 끝까지 가죠. 자, 페드하고 ECB는 미국의 연준하고 저 유럽 중앙은행은 그래도 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시중에 풀어낸 돈의 양이죠, 저게. 네, 결국은. GDP 대비 자산.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 채권이죠. 갖고 있는 형태로. 네, 네,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실은 GDP가 커지기 때문에 네. 줄은 게 아니고 커지는데 속도가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일본은 성장률도 너무 낮고 하니 그러다 보니 이게 막 드러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예.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년 동안 보통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화폐 수량설 얘기를 많이 하죠. 이 M은 화폐 공급량, 그 M2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이제 물가고 Q는 이제 생산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 화폐 유통 속도하고 생산량 이런 게 일정할 때
M과 P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공급량이 늘어나면 자 물가는 오른다 이건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그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했는데 유통 속도가 급감하잖아요. 이거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장롱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투자해봤자 손실이니까. 이게 지난 10년이 더 심했고 네. 그전에는 한 5%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일정할 때 실은 이게 맞았다는 얘기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실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오죠. 자 그래서 2010년대 왜 급등하지 않았는가를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0년대입니다. 자 20년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 칠한 거는 인플레이 요인이에요. 인플레이션 요인이에요. 네. 올라가는. 그다음에 까만 거는 그냥 중립이고요. 파란 거는 디플레이션 요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경제 철학의 변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ESG 인구 구조 지정학적 리스크는 실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2010년 20년대를 상당히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아가는 이런 요인으로 꼽히는 거고요. 아마존 효과 같은 기술 혁신은 여전히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장은 고성장이 갈까요? 다시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저성장들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하나씩 보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70년대 상황이 그 무리한 케인즈안 정책의 고용과 경제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별로 안 중요하다. 이래서 이게 반복될까 봐 실은 걱정이 많은 건데요. 지난 40년 동안에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았던 중요한 이유를 경제 철학의 경제 정책 쪽의 신자유주의 효용과 뭐 시장 중심의 이런 거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시 국가 중심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혹시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정부로 하여금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재정이든 통화든 더 쓰게 만드는 정책이 더 편하게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은 일단 저희가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가치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ESG입니다. 2020년대와 완전히 달라진 게 실은 요 문제죠. 첫 번째 환경. 우리가 여기 저 커피 저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시장 저 그동안 동네에서 싼 커피를 골라 먹었잖아요.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1,500원짜리도 있고 알고 봤는데 그 커피가 저기 아프리카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커피야. 그럼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공정무역하는 거 뭐 이런 건 이제 네. 먹어야 되죠.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그죠? 그걸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러면 돈 더 주고 2,500원짜리 정당하게 공정하게 거래했던 뭐 만들었던 그런 상품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10년대랑 2010년대와 다른 완전히 비용을 높이는 작업으로 작용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이키 옷 입을 때도 보니까 저기 어디죠? 위구르에서 만든 그 면화 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 뭐 거기 인권 착지하고 만든 거 네.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못 사니까 나이키가 직접 이제 거기랑 거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나이키 퇴출 중국에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이런 사회적인 또는 인권 이런 가치 제고로 정당하게 제대로 만든 그런 제품 사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올라갈 겁니다. 비용이 높아져요. 네. 이게 이제 월마트 효과가 망가지는 거죠. 월마트가 전 세계 제일 싼 거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에서 가져온 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싸게 싸게 팔았다면 이제 그게 지난 40년이었다면 네.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제일 싼 게 아니고 정당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실은 ESG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걸로 너무 착취하고 돈 벌었던 이런 사람들 그 돈 벌지 말고 일정 부분들을 좋은 사회 만드는데 기여하라는 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ESG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오래 작용할 거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네. 저걸 강조하면 물건이 비싸지잖아요. 네. 종전에도 유기농 뭐 공정무역은 존재했었고 비쌌잖아요. 비싸니까 안 산 거였잖아요. 그렇죠. 공정무역 커피 있는 거 알죠. 그러나 비싸니까 그냥 저렴한 커피 먹었던 건데 지금도 이제 다시 강조한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여기에는 100원짜리 여기에는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좋아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야 사겠지만 이 저성장 저물가 그 빈곤의 시대에
물가 싼 거를 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일시적인 유행과 혹은 네. 그냥 든 횃불이냐 아니면 계속 앞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어서 물건을 못 사 먹는 한이 있더라도 부자들만 좋은 거 환경에 유리한 것만 해서 이 지구 살려볼 거야라고 하는 저 상황이 네. 과연 지속 가능할까? 는 생각은 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저런 것 같아요. ESG가 네.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거대한 메가 트렌드냐? 근데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그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신자유주의 또는 케인즈안 이것도 거의 40년마다 반복돼 왔던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이런 변화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진짜 수십 년을 가게 되는 것들인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들인데요. 그 물건을 만드는 지금 금융회사부터 해서 그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퇴출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국민연금부터 그런 데는 배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싼 물건이 이제 시중에서 좋아하든 나빠하든 자취를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싼 물건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회사, 문제가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체인에서는 예. 배제되고 못하게 하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지금 그 마이크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그 구타트하고 프라단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인구 구조를 자꾸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예. 왜냐하면 아까 199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동유럽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 새로운 저임금 노동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노동자 협상력이 약화된 것들이죠. 서구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나라들이 이제 별로 없고요. 그들이 노령화된다는 것들입니다. 중국이 이제 고령화되고 등등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년층이 많아지는 그래서 피부양자가 많다는 거는 피부양자 어린아이거나 나이가 많은 저 노인들은 소비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적이라는 거예요. 노동 연령층은 소비도 하지만 생산으로 이거를 상쇄하기 때문에 예. 디플레이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디가 많냐는 건데 점점점 이 피부양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 구조 요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점점점 고령화가 많아지는 국가일수록 이게 커진다. 미국은 대표적이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요. 미국이 이민이라든가 또 뭐 그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노동 연령층이 25년 전부터는 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요. 특이하게. 젊다는 사람들이 거죠. 이민국들 가운데 굉장히 젊은 편이죠. 되게 예. 네.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참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좀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전반적인 노령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죠. 그래서 밸류 체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냉전이었어요. 그다음에 대학 가니까 탈냉전이야. 네. 그죠? 자,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80년대까지는 우리가 네. 공장을 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어떻게 가요? 소련 어떻게 갑니까? 베트남에 어떻게 가요? 공장을. 근데 그게 90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미중 갈등 심각해지면서 이거는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중 갈등 상당히 내년부터 더 심각해질 거라고 더 상당히 악화될 거로 보는 가운데 네. 본격적인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게 다 끊어버리면은 미국이 힘들어요.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가 이제 중국이든 그렇죠. 아까 ESG도 실은 비슷한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예. 이제는 차선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자기 보기 유리한 특히 뭐 반도체나 이런 첨단 것 말고도 뭐 이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이제 그 공급이 문제가 생겼던 이런 상품조차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 바꿔 아니면 멕시코로 바꿔 멕시코가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남미도 그 중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로 아주 빠르게 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는 게 구조적인 요인이고요. 네. 자 여태까지 구조적인 요인들로 막 올라가는 것만 봤는데 그 연준 같은 중앙은행은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중립으로 봅니다. 연준. 네, 연준 뭐에 OECD, 대한 중립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인,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봤을 때 연준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실은 2% 정도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오케이. 근데 많이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야. 4%, 5%, 6% 계속 막 나온다. 어떻게든 잡겠죠. 잡을 겁니다. 네. 그죠? 잡을 겁니다. 그러면 1% 밑으로 나면 또 올리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중립 요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중립으로 보고 네. 통화 정책이 독립적이다는 어떤 전제하에.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플레이 요인. 일단 기술 발전은 기술 혁신은 디플레이션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전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동통신 단말기 이따만한 거 비싸 한 100만 원 했으면 지금 요만한 거 더 좀 싸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점점 더 기술 발전에 의해서 더 많은 거를 받게 되는 것 때문에 이거는 2020년대에도 상당히 계속해서 아주 탄력받아서 갈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이게 아마존 효과는 상당히 계속되면서 이 효과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술 쪽에 좀 특화되신 분들은 계속 이걸 강조하시죠. 또 하나는 2020년대 성장인데요. 자, 이 그림 보시면 2000년 초반에 2008년 전에 그 엄청난 레버리지를 뿜어냈었던 그때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5% 글로벌 성장이 나왔거든요. 예. 중국이 10% 넘어갔던 때 기억하시죠? 지난 10년 어땠습니까? 글로벌리 3.5% 성장. 네. 중국이 계속 내려오죠. 자, 미국은 거의 뭐 2% 올라갔던 정도 있지만 거의 1.7, 뭐 8, 뭐 이 정도 잠재 성장률 정도. 향후 2020년대 10년은 몇 퍼센트 갈까요? 지난 10년보다 높을까요? 그 가능성은 없지 않겠죠. 중국만 보더라도. 예, 예. 미국은 어떻게든 뭐 해서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이려고 하니까 지난 10년 대비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라면 이 성장은 강한 인플레이션을 계속 갖고 오기는 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이 구조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고 또 낮아지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위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저 인플레이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강한 디플레이 요인과 중앙은행의 액션들이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대를 전망해 봤을 때 네. 2010년대는 2% 안착을 못하고 밑에 아까 1.5% 이렇게 헤맸다 예, 그랬죠. 예. 2020년대는 그래도 2%를 잠깐 넘어가는 정도로 안착하는 위에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지만 디플레이 요인도 있고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연준의 이런 것들이 잘 가미될 때 2%를 약간 넘어왔을 정도의 그 정도의 2020년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투자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럼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반복되는 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 얘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 몇 년이 될지 뭐 좀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파르게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비 다산으로만 너무 꾸미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내년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게 연준도 또 이제 저희들도 또 각 경제연구소 이제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것들이 이건데 네. 어떤 포인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를 보시고 나름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저효과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있었던 보복 소비. 그렇죠? 자, 제주도 여행 가서 막 렌트카 빌려고 엄청나게 비싸지만 이런 거 해봤던 거.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유동성도 볼 거고요. 공급망 문제 여전히 지금 이슈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도 판단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집값과 임대료가 예. CPI라고 하는 우리가 결국에는 소비자 그 물가 지수를 가지고 바스켓 그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 어떤 게 몇 퍼센트나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줄 건데요. 그 중에 임대료가 하우징이라고 하는 이쪽이 42%예요 CPI에 미국에 예. 예.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좌우되는데 이게 지금 급등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임금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건데요. 자, 이 하나씩 보시죠. 일단 기저 효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높았냐? 작년
그 1월, 2월 이제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락다운 되기 시작한 3, 4, 5니까 작년에 2분기 경제가 작살나면서 되게 안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분기부터 작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작년 대비로 올해 기저효과로 무지하게 높았던 인플레가 한 2분기부터 시작된 거죠. 네, 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올해가 높았으니까 내년은 다시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역기저효과. 2분기였잖아요. 올해 움직였던 게.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내년 1분기가 거의 정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높은 지금 막 6.9, 7% 막 나온다고 하는 네.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내년 1분기가 아닐까 싶고 2분기부터는 슬슬 내려올 것 같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각도인데요. 쭉 내려올 거냐. 이게 지금 연준이 처음에 계획했던 게 요런 그림이었어요.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그림이었다가 샤프하게 내려오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이제 옆으로 좀 기어가는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냐. 이게 이제 기저효과에 의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보복 소비. 특히 병목 얘기가 많죠. 이게 저희들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블룸버그 이런 단말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네. 이들이 그 서베이를 통해서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병목을 지수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병목 현상이 실은 선진국이고 친흥국이고 같이 가고 예. 뭐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병목 현상이 신흥국은 별로 없었는데 실은 이제 선진국이 엄청나게 컸어요.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심화된 거예요. 왜 그러냐? 선진국의 이 공급보다는 실은 수요가 너무 많았다는 것들인데요. 자, 돈도 많이 줬고 일 안 해도 될 만큼 돈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백신 맞고 나서 좀 풀리니까 이제 뭔가 좀 사기도 하고 가기도 네. 하고 하다 보니 선진국에 보통 때보다 수요가 너무 많았다는. 자, 그러면 요게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렌터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올해가 뭐 한 50만 원이었다고 치면은. 예. 내년에도 50만 원일까요? 내년 여름에도? 바보 아니면 누가 거기다 또 렌터카 잔뜩 풀어놨겠죠, 내년에는. 그러면 최소한 25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 조금씩 막힌다 하더라도 회복이 될 거다. 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런 병목 현상은 예. 점차 회복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집값이 탄 저 엘리베이터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누구도 알기 힘든 2022년 집값의 향방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2프로 이진우가 바라보는 2022년 부동산 전망.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만납시다.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또 하나는 그 이 저 이 병목의 원인도 실은 돈 꼬아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유동성인데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으로 재난지원금 등등으로 그냥 집에만 있어도 저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게 돈 꽂아준 그런 유동성 공급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자, 요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초과저축이 미국이 한 2.5조 달러 이 돈 다 꼽아준 겁니다. 작년에 1.9조 달러 트럼프 때 꽂아줬고요. 올해 바이든이 시작하자마자 1.2조 달러 쪽 꼽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일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 초과 저축에 있었는데 이걸 네. 지금 그동안 많이 쓴 것도 있고 이제 저축이 서서히 감소하니까 이게 줄어들면 다시 일하러 나오겠죠. 네. 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유동성 풀렸던 유동성이 서서히 완화되는 것들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 고점 치고 서서히 내려간다는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단기 전망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특히 원유 가격. 네. 아마 지금 겨울이고 우리 지금 되게 춥잖아요. 오늘 네. 되게 춥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동계 기간에는 뭐 저 난방도 그렇고 이게 가격이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면 네. 뭐 한 3, 4, 5 되면은 2분기쯤 되면은 일단 이거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한판 했다.
가스를 또 잠궜다. 이렇게 되면은 튀겠죠. 유럽부터 해가지고 뭐 다 튈 가능성이 있겠지. 내년에 중요한 화두가 지정학적 이슈들입니다. 미국과 저 중국뿐 아니라 이 뭐 러시아의 문제 또 각국의 지정학적 문제들이 이게 지금 심각해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네. 오른쪽에 운송비 저희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 LA의 그 롱비치 항구에 막 한 50개 배가 막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네네. 이때입니다. 10월이었어요. 9월, 10월에. 그래서 발틱 운행지에서 BDI인데요. 이게 거의 6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어제 건데 일주일 전 거군요. 한 2,500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올해 아직 올해죠. 방송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2021년 후반 2층 형성에서는 한 9월, 10월에 아주 가파르고 좀 어려웠던 이 병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1분기를 좀 정점으로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게 임대료입니다. 월세? 미국의 임대료. 월세? 예. 미국은 거의 다 월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반영돼 있고요. 모기지, 임대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기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약 18개월, 1년 반 정도 후행합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네, 임대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18개월이라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내년 내내 잘못하면 내후년까지 반영이 되는데 예. 임대 이제 그 월세 계약할 때가 돌아와야지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개월 오른 게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예. 1월에 계약하는 사람들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죠. 늦게 반영되겠죠. 늦게 반영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이게 미국의 그 CPI 바스켓에 들어가는 주거비가 지금 하우징 안에 이제 42%가 차지하고 있어서 예. 이 실은 제일 걱정이죠. 이게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내년에도 인플레가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건 네. 더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저 일반 분들이 많이 아는 건데 실제 연준은 이 PCE라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네. 하는 예. 요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그 CPI보다 좀 더 그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연준은 아까 CPI라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그 현재의 그 돈을 어디 쓰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송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항공이나 뭐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CPI는 한 2년 전에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쓰는데 PCE는 안 그 줄어가 있어 줄어들어 있어요. 비중이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에 지금 17.3%가 지금 이 렌트료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까는 40이었지만 이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도 PCE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만한 게 지금 이 주거비용 임대료는 내년에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밀레니엄 세대들이 네. 20대, 30대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집을 안 샀어요. 왜냐하면 서프라임 때 문제 터져가지고 집 샀던 사람들 다 작살나가지고 홈 오너스 레이트라고 집 보유 비율 이게 미국이 평균 65인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엄청나게 내려와서 집을 안 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하우스 푸어들 많고 이런 했는데 뒤늦게 사기 시작했고 공급이 부족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주택가격 추이 거기를 18개월 후행하는 이 임대료가 네. 앞으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의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또 엄마 아빠랑 살다가 요즘 다시 독립하려는 수요가 많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많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를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못 견디겠다는 모양이죠. 그것도 있고 나이가 좀 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아 그렇지. 그런 집에서 일한다면 도저히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있는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집은 오케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 MZ 세대가 이제는 막 산다. 홈오너스가 올라갈 것 같다. 이거가 얼마나 이제 인플레이션 갈증이 결정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임금 상승률입니다. 자 여기 28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여기 파란 게 임금 상승률이 있는데요. 70년대는 그 지난번에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저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럴 때 임금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네. 이때 노동자 힘이 셌고요. 노조직의 힘이 셌죠. 네. 그리고 케인즈안 정책으로 고용도 중요하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 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는 이 임금 상승률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4%가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 넘었어요. 3분기에. 3분기에 미국 임금 상승률이 처음으로 4%를 다시 넘었어요. 예. 4분기는 더 넘어가겠죠? 네. 그런데 3분기 4.2가 나왔는데 그때 저기 물가가 5.2가 나와가지고 실질 임금 마이너스.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임금이 따라간 거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원래 물가하고 임금은 서로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또 임금이 더 오르고 또 물가가 따라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연동으로 해서 임금이 오르는 매년 연봉 책정하실 때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는 좋아요 연동. 좋아요 물가랑 연동 되나? 모르겠다. 그런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면 네. 물가보다는 올려줘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사장님 면도 쓰고 직원들이 네. 일을 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속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구인난이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저축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놀던 애들이 이제 나와 하나씩. 그런데 고용주들이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예. 얘들한테 임금을 좀 더 주고 할 건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임금 다 안 되니까 전이가 안 되니까 뭐 여기서 멈출 건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미국 고용주들이 얼마나 노동력 구매에 적극적인지 그럼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예. 요런 거를 보고 있어요 상황들을.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단순히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에 지금 그다음에 성장은 얼마나 될 건지. 예. 미국이 지금 초반에 좋다가 후반 가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가다가 또 꺾이지는 않을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 임금 상승률하고 임대료는 인플레이션 상승 작용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요인은 이제 고점 치고 내려오는데 예. 이 두 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해서 봤을 때 자, 이렇습니다. 요 그림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추정들인데 블룸버그의 추정치를 갖고 왔어요. 여러 애널리스트들 뭐 글로벌 IB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저기 각각 서베이를 한 것들을 모아본 겁니다. 자, 일단은 성장률이 그 3분기쯤에 좀 내려갔죠. 이제 병목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인해서. 그런데 일단 4분기는 다시 좀 풀리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을 치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래도 4%는 높은 거예요. 네네.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한 1.78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죠. 다시 그럼 내후년 2023년부터는 다시 옛날 정도로 네, 예. 예. 뭐 2%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그 정도로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실은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거나 할 때도 요 흐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초반이 좋고 후반은 갈수록 좀씩 떨어지는 기업들도 이 생각을 할 거라서 아까 네. 사람을 돈 더 주고 구입 저기 이제 구인할까 아니면 그냥 좀 여기서 이 전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 이런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꺼려할 겁니다. 원가를 높이는 임금 상승 이런 거 꺼려하고 원자재도 높은데 막 이러면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성장률이 고점 치고 내년 이제 요 4분기 고점 치고 내려간다는데 4.3.2.1 근데 이 정도도 높은 거예요. 4.3.2.1 예. 내년까지는 그래서 그래도 잠재보다는 높은 이런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내년까지야 뭐 코로나와 관련한 여진 내지는 특수 뭐 그로 인한 트렌드 이런 게 생기겠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2023년, 4년, 5년 이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때 인플레와 그때 성장률이.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인플레는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성장은 다시 저성장일 것 같다. 그렇죠. 라고 하는 두 결론이 제 머릿속에서는 좀 충돌이 오는데. 그래서 아까 예. 2023년 이후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 장 있죠. 그걸 먼저 한 이유가 예. 내년은 특별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 올해 올랐다가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2022년을 좀 따로 단기 인플레이션을 예. 말씀드린 거고요. 예. 2023년부터 24, 25 이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구조적인 예. 그 상황들을 상황들로 인해서 염두에 두시고 예. 코로나 전과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예. 그리고 약간 예, 그래서 저는 2에서 2.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네. 2020년대가
그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2.5. 원래는 얼마였어요? 이 코로나 전에. 코 전에는 1.5에서 2.0 사이. 근데 1.5, 아. 7, 6, 7 이 정도에 가까워. 0.5 정도가 올라가는 느낌. 뭐 하여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까 올라가는 요인, 내려가는 아. 요인들을 감안하고 연준의 어떤 중립성 스스로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네. 보고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인 또 다른 이상한 우리가 몰랐던 요인들이 터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 네. 추가적인 터지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함께 이제 CPI가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컨센서스인데요. 지금 6%를 넘었죠. 넘을 거라고 보고 있죠. 지금 예. 4분기가. 예. 그런데 이게 4분기 또는 1분기의 고점을 치고 6% 나오는 거 고점 치고 컨센서스는 그다음에 한 뭐 4점 후반 3분기는 뭐 다시 3점 후반 그다음에 한 3%대로 내년 4분기쯤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네. 네. 과도했던 것들은 정상화되는 걸로. 그다음에 연준이 제일 관심이 많고 제일 많이 본다는 PCE 지표. 네. 코어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 뺀 거죠. 이거는 그거보다 좀 낮게 좀 더 평탄하게 그래도 4분기하고 1분기에 고점을 치고 4% 넘어가는 고점을 치고 서서히 내려가면서 한 2에서 3% 정도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네. 실제 그 서베이를 해보면요. 그 나쁘게 보는 놈, 아니 저기 좀 높게 보는 사람 그다음에 좀 더 낮게 보는 사람 이게 갈려요. 막 갈려요. 그래서 지금 평균을 이렇게 해놨는데 좀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1분기 정점 치고 내려오더라도 아 저거 뭐 임대료도 그렇고 뭐 임금도 그렇고 공급망대해서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높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지금 뭐 성장도 개판이고 별로 좋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연준도 뭐 하고 그러면은 내려올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봐요. 여기 평균보다는 좀 높아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가 좀 더 천천히 몰라서 생기는 그 전망의 확산이죠. 코로나도 있고 아까 예. 임대료 문제도 있고 네. 주택 가격 얼마나 MZ 세대가 얼마나 살 건지 아 그렇죠 얼마나 그다음에 참을 건지 아까 임금 상승을 그래서. 얼마나 용인할 건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로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사회도 봐야 되고 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봐야죠 그래서 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망치가 나왔다 특히 이제 그래서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내년에 기준금리 몇 번 오른다. 테이퍼링 이제 금방 끝나고 얘기 나오죠. FOMC의 중간값. FOMC에 보면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 거야? 막 이런 걸 그리는데요. 중간값은 지금 23, 24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25년에 2.5%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FF라 연방기금 선물이라고 올려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 기준금리를 이게 1.5%에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기준금리 1.5%까지 이번에 올리기 시작하면은 내년부터 되든 예. 한 1.5% 올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경기 성장 이거를 네. 되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미국채 10년이 1.75까지 갔다가 예.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시 떨어져가 인플레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떨어져가지고 1.5%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실은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돼 있어서 금리에 그래서 금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컨센서스나 이런 사람들의 특히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는 게 크기 때문에 자 저 OIS는 어떻게 파는 겁니까? OIS가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는 이제 그 금리라고 연방 기금 선물도 시장에서 거래하는 네 유로 달러 선물 그래서 네, 그 이제 몇 번 올릴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반영되는 그런 네. 금리들인데요. FOMC 중간값은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그 거고 점도표 찍는 네, 거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 금리 인상을 이제 뭐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준금리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거고요. 시장은 미리 반영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지난 2016년에 예.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파란색입니다. 자 이제 올릴 거야 하라고 그 전에 얘기할 때 이미 올랐어요. 예. 그리고 진짜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오히려 흘러내립니다. 시중금리가 장기금리가 예. 장기금리가 장기 10년짜리가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기준금리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는 그때 달라요. 근데 반대로 또 1994년 채권 대학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린스퍼 때 갑자기 금리 올렸어요. 그때 영문 두문 갑자기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금리가 쫙 올라가서 다
다 터졌습니다. 저 때는 미리 시장과 사전 소통을 안 했던 시기.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버는 실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때 채권 시장 대학살 말해가지고 채권 손실이 많이 났죠. 네네네. 2004년에는 자 그린스펀이 자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가 막 떨어졌어요. 시장 금리는 수수께끼 기준금리죠. 수수께끼 나오고요. 뭐지 이거? 그랬다가 나중에 저 연준의 이제 결론은 아니 제목인가요? 결론은 해외 국가들이 달러로 국채를 다 사더라. 미국 국채를. 중국, 우리나라, 뭐 등등등.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고 세계 경기가 좋다는 뜻일 텐데 왜 안전한 채권들을 저리 저렇게 샀답니까? 그때는. 아, 그거를 돌릴 데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달러 자금을 유지해야 되는데 달러 외환 보유가 필요했죠. 우리도 그렇고 외환 보유를 지금 4,000억까지 쌓았잖아요. 지난 예. 2000 초에서 2008년까지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왜냐하면 98년, 99년 외환 위기가 전부 다 달러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예. 외환 보유가 없어 생긴 문제였잖아요. 중국이든 뭐 저기 신흥국이든 어쨌든 전부 다 달러 채권 사는데 아주 난리가 났던 때가 2000년 초반에서 2010년까지 우리도 네. 그랬고요. 예.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결국에는 뭐 서프라임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린스펀 욕먹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때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보기에는 2016년이 가까워요.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잖아요. 올린다니까 미리 좀 올랐다가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6년이랑 비슷하다면은 네. 기준금리가 내년에 뭐 중반이나 뭐 후반에 오른다. 그러면 상반기 미리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시장금리는. 네, 선제적으로. 네. 내년부터 그래서 채권 올리면은 그때부터 자산 배분을 채권으로 좀 하서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네네. 그런 겁니다. 아. 나중에 기준금리 올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횡보내지는. 왜냐하면 미국이 아까 그 이제 뭐죠? 유로달러 선물 이런 것들이 1.5%나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 이렇게 봤을 때는 10년물 장기 경제 성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마구 올라갈 가능성이 실은 높지 않아요. 1970년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 그래서 자 요 34페이지가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쭉 올렸을 때 이 여기는 시장금리가 없네요. 시장금리는 쭉 떨어졌다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2015년 말에 예. 옐런이 올리기 시작했고 예. 이게 2018년 말까지 올렸다가 그때부터 침체로 들어가죠. 다시 떨어지는. 기준금리를 아마 다 올리면은 그때부터 경기 침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는 기준금리가 한 2에서 2.5%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장기 전망, 인플레 2020년대 장기 전망, 그다음에 단기 전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이제 혹시라도 이 전망이 틀리고 네.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냐? 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이제. 그 변수. 예. 뭘까요? 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갑자기 고성장을 미국이 그러니까 화성인이 와서 뭘 가르쳐 주고 하고 뭐. 야, 너 UFO 만들어서 타고 다녀 볼래? 니들? 뭐 이러면 야. 그런 거. 그거는 지정학적 아니지, 지정? 맞아요. 예. 그러니까 70년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본 이유들이 실은 거기 있는데요. 사람들이 걱정이 그거잖아요. 70년대 같은 게 아직도 막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네. 상황이 니들이 잘 몰라 그렇지 상황이 그때나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네. 지금 그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테일리스크 중에 하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은 양극화가 예. 이 각국의 지금 이 정치 사회적 혼란이 되게 심하거든요. 미국도 보세요. 트럼프 지지쪽, 바이든 지지쪽 박빙이었잖아요. 예예 예, 예. 내후년에 트럼프 다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자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특히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거 해소가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정부 중심의 공격적인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랬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힘이 주어진 이 정부가 파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강하게 폈을 때 여기에 근거가 되는 이론이 이제 현대통화 이론 MMT죠. 예.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자 완전 고용 될 때까지 평시에도 돈을 정부는 풀 수 있어.
그 세수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이런 이론들이 이제 MMT겠죠. 자 이런 이론들로 인해서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정부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집착으로 70년대 같은 과도한 재정과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재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의 이제 정치 행보들을 각국의 정치 행보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건 정부가 돈을 많이 풀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난 70년대처럼 정부가. 네. 그리고 그때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때는 금태환 연결돼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시중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푼다는 건데. 그렇죠. 그 국채를 사실상 중앙은행이 사주면 네. 결국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정부가 돈 쓴다는 그런 구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아까 3단계 그 헬리콥터 머니와 MMT를 지금은 잠시 잠깐 한 거 위기 시 잠깐 한 거거든요. 재난지원금으로. 네. 예.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테이퍼링 축소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평시에도 그거 가능해. 지금 요게 실은 현대통화이론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물가도 많이 오르겠으나 네. 자산도 많이 오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럼 정부는 더 달리려고 더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약순환을 각국의 내부 정치적인 혼란 정치사회적 혼란들 이것도 이 MMT로 연결이 그래서 이게 MMT도 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항상 뭐가 새롭게 나왔다고 실은 케인즈한 정책도 네. 1930년대 그때는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주류 경제학이 아니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때는 네. 근데 자꾸 한번 해보면서 발달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폄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앞으로 쭉 보긴 해야 될 텐데요. 무리하게 했을 때는 아마 70년대랑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하나 있겠고 제가 이제 2019년에 그때 워싱턴의 IMF 초청에 그때 갔을 때 어느 한 발표 주제였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데 각국 중앙은행이 뭘 해야 될까? 기후변화? 네. 중앙은행이 기상청도 아닌데 뭘 해요? 아니 기후 변화로 그러니까 전염병이든 기후 변화든 엄청난 이 저기 이 부담들이 그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은 그거가 그 돈을 현대통화 이론처럼 이런 데서 중앙은행이 발권형을 활용해서 그거를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내부 정치적인 이런 사회적 혼란뿐 아니라 예. 이벤트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만약에 진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가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문제도 실은 여기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게 그 39페이지가 우리가 지금 저기 많은 그 달러의 몰락 이런 얘기가 90년, 2000년 뭐 이럴 때 책이 많이 나왔죠. 네. 네. 예. 72 한번 보십시오. 39페이지 그리면 이 72년대까지가 금이나 이 금속 화폐의 연결을 시켰던 상품 화폐론의 시대였고요. 72년부터는 그냥 국가가 이게 화폐야라고 정한 신용 화폐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70년대 흔들렸던 거예요. 많이 흔들렸던 거예요. 예. 달러 이 가치가 이게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금만 찾아갔고 그런데 그러다가 벌써 금리 올리고 다시 미국이 패권을 회복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돈을 계속 이슈 때마다 위기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겁니다. 보시면 각도 보세요. 통화량 증가가 엄청나죠. 물론 자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네. 한 번도 줄은 적이 없어요. 이런 미지의 세계 지금 우리 살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자 이것들을 정치사회적인 혼란이나 아까 뭐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통화량을 막 재정과 통화를 급격하게 늘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다시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이게 있고요. 엄청난 게.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고 네. 예, 과거에도 그랬고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춘 것도 정부 있었죠. 부채 줄이려고. 예. 실제 미국 정부 부채가 예. 1940년대 이때 110%까지 갔다가 가파르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명목 성장률, 그다음에 저금리 통제, 그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예. 저금리로 막고 네. 세금 부과하고. 자, 근데 지금 다시 100%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을 앞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게 그래서 최대한의 한도가 한 2%의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가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려면 조작. 네, 조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가가 2%만 올랐는데 20%라고 발표한다고요? 아, 그게 아니고 예.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준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연준이 그냥 3%, 5% 가도 그냥 놔두는 거지. 아, 인플레가 있어도 금리 안 올리고 돈 계속 풀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어렵잖아요. 양극화 때문에 안 되겠죠. 그 이때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준의 독립성. 재무부 밑에서 시킨 대로 했다. 그래서 독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조장하면은 정부 부채는 줄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그 정치적 부담을 못 이겨요. 지금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올라가면서 아주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금융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 정도면 이 늘어나는 부채 비율을 이렇게 통제할 수는 있어요. 네. 앞으로 미국이고 뭐 각 나라고 부채 비율이 거의 뭐 110% 120%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라든가 뭐 저 유로라든가 여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정프로님 말씀하신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왜 그러냐? 70년대 네. 그때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은 지정학적 위기였죠. 금태환 정지하면서 달러의 위기기도 했고. 네. 지금 앞으로 달러한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만한 게 뭘까요? 결국 중국 아닐까요? 패권의 질서가 바뀔 때 어떤 나라건 간에 이게 화폐 가치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그래서 실은 인플레이션조차도 지금 앞으로는 지정학적 문제야. 미중의 앞으로의 그 패권의 문제 싸움 그다음에 글로벌리 어떤 경제적인 질서의 변화, 격변 여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이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 10년, 20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아까 정치적 사회적 혼란, 대내적으로는 시장학적 문제 또는 이벤트 같은 기후나 뭐 이런 문제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인 변수로 보고 이거를 그때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대응해서 반영을 시켜야겠죠. 근데 아,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2020년대는 한 2에서 2.5%의 인플레이션 정도에 지난 10년보다는 높은 네. 그죠? 약간 높은 그리고 연준도 그 정도 선에서는 유지하려고 할 거고 예. 그죠? 그리고 내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치고 이제 1분기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 싶고요. 좀 지나가서 가면 한 2분기 그리고는 연준은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임대료 또는 그 임금 상승 뭐 이런 것들을 네. 잘 보시면서 향후에 대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야 인플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구독자 인플레가 좀 생겨야죠. 네.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없어. 너무 지금 우리는 정치 근본 이제야 정말. 네. 빨리 우리 금태환 포기하고. 포기하고. 네. 네. 이제는 좀 달리겠습니다. 아,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올 연말하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제일 큰 아마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다.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갈 거다는 가닥 정도는 우리가 방향 정도는 봤고요. 사실은 네.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거는 지금 혹은 이미 대출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야 이 금리를 버텨낼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당연히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대략 금리는 아마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변수 우리가 예상 못한 변수들이 막 끼어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 정도로 유지될 것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지금보다 네. 미국이 한 2% 포인트 정도 더 올릴 수 있겠으나 장기 금리는 뭐 코로나 이전보다 한 0.5 정도 그냥 올라간 선에서 유지될 겁니다라는 뜻이라면 우리나라 시중금리, 즉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참 장기금리를 따라가는 거겠죠? 그
우리나라 거는 뭐 좀 나중에 하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금리 자체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질문이 됐네. 네. 아, 그죠. 올해 2021년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상태여가지고 예.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예. 저기 시장 금리 자체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죠. 네.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택담보는 거기에 이제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에 새로 대출받을 때는 무조건 비싸게 예, 할 수도 있죠. 사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가상금리 국채는 가득했는데 그 신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빠지게 되면서 가상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그 말은 새로 대출받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나 부담이 될 겁니다. 가상금리를 이미 대출받은 분들께 다시 적용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렇다면 집 갈아타기도 안 하시겠네요. 1주택자들도 그런데 아마 리보 플러스 알파는 변동금리로 했던 분들은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잖아요. 네. 이 그 변동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분들도 그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폭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건데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올랐죠. 올해도 많이 올랐고 예. 내년에도 거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아니라 이제 시장 신용 스프레드 예금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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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을 예.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힌트. 신한준 센터장님과 함께 떠난 신과 투어. 일단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얘기는 요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알았어요, 이제. 예. 다음 또 우리 투어를 어떻게 어디로 어떤 주제로 떠날지는 우리 센터장님께 한번 의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까지 이 미국 인플레이션 얘기 예, 완벽히 정리해 주신 우리 신환종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